기도드립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 많고 큰 복을 야곱의 집에 값없이 쏟아부어 주셨나이다. 그래서 사탄이가 참소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축복을 뺏어가려고 덤벼들고 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역사할 것이니 너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시고 이제 종말의 동방 역사도 여호와가 만들어 정하시고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감사합니다. 인간은 다 거짓되고 쓸모없지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일 교훈으로 완전히 근본 타락한 본질을 뜯어 고쳐서 예수님같이 만드시고 사탄을 이기게 건세 주시고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여호와 열심에 대해서 이사야를 주신 말씀 읽어 들을 때에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62장은 시온을 위한 여호와 열심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들어 정하셨는데 이 시온성에 대해서는요 신비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리아산을 뜻밖의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가지고 강제로 그 성을 뺏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려 왕에게 나오매 다윗입니다.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그랬어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1장에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려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세 번 받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처음에 1대1로 받았습니다. 1대1로 이새 집에서 두 번째는 여기 사무엘하 5장에서 헤브론 사람들만 모아서 기름 부어가지고 7년 6개월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기름 붓죠.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맞죠?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의 역사입니다. 6절에 왕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함이나 인간 생각에 하나님의 작정은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이 모리아산 시온산을. 그런데 다윗이가 나올 때까지 원수들이 와서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시온이죠? 다윗이가 강제로 뺏었어요. 그래서 이는 다윗성이다. 강제로 시온산성을 뺏어가지고 이것은 다윗의 것이지.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다윗은 곧 예수의 모델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시온이란 것은 근본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도 그 산에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온의 사상, 시온산 정부, 시온주의, 시온산. 그래서 이사야 24장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 땅을 뒤집어 보면은 동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개휼 잡아 싸우는데 이사야 24장 23절에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것이 3000년 전에 다윗이가 했어요. 예행 연습을 표면적으로 사무엘 하에서. 그래서 다윗이 40년 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통일왕으로 33년 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면은 이제 구약에 보여진 표면적인 역사를 이면으로 바꿔서 세계는 시온산 정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자 62장 1절에 나는 여호와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이 공의는 예언서 성경이 공의인데 아직 빛같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덮여가지고 이제 계시록에 붉은 말 역사, 검은 말 역사, 청황색 말 역사가 지금 이 땅에 꽉 찼습니다. 근데 백말 역사는 지금 심히 적습니다. 동방 땅 끝에서. 그래서 이 백말이 시온인데 공의가 빛같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횃불, 자 기드온의 봉합불이 횃불이죠. 300명 동방에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로, 초막절 되면은 열방 바벨론 국가 세계에서 동방 한국으로 모여듭니다.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손에 왕관을 받아쓰기까지 하나님이 잠잠치 않고 열심을 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왕권 못 받아요. 구원도 못 받아요. 길도 몰라요.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죄만 져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목적이 마귀와 싸우다가 힘이 빠지면은 쓰러지면은 하나님 힘이 세니까 얼마든지 도와주고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이 사탄과 전쟁입니다. 지금 마귀 권세가 이 땅 꽉 찼습니다. 어둠이, 불법이 꽉 찼습니다.
깡패국가, 공산국가, 사회주의, 포퓰리즘, 이 사람을 혼란케 하는, 사람에게 불안을 주는 공포의 세상. 그래서 마귀는 공포의 대왕이요. 공포의 대왕. 후3년 반은 공포의 대왕이 3년 반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근데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몸에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하감하여 볼 때 땅을 보살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할 때 한 명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위에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유월절이고 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도장을 찍고 그다음 초막절에 하나님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자,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4절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했느냐? 나 여호와지. 내가 했지. 태초에도 나중에도. 그 다음에 43장 13절에는 내가 만대를 명령했으니 그 정한대로 행할 것이니 누가 막겠느냐? 누가 막으리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마귀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또 심판자로 오실 때 예언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온의 공의가 횃불같이 나타난다.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는다. 일하신다. 예수님도 그랬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요셉이냐?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커. 그렇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미쳤다 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했어요. 오늘 또 이 동방역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믿으면요. 미친 소리 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공격형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래 우리는 상받는 일이나 교회 섬긴 일이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한 사람은 말 없이 주의 일을 전도도 잘하고 말 없이 봉사도 잘하고 성지 성신을 못 받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예, 마귀는 말이 많아.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이 많으면 뺄갱이라 하잖아요. 그쵸? 뺄갱이는 말이 많음. 시키신 들리면 뺄갱이에요. 그 말이 없으면 성신 받은 사람은. 성령은 잠잠히 일하시는. 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응? 예레미야 30장 마지막 절이죠. 21절 보면요.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본족은 아브라함 집인데 유다 집에 응?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예수님이 왕인데 본족에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게 스룹바벨 총독도 학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일곱 머리 공산당 치고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그렇게 북방의 바람은 태풍이다 강풍이다 에스겔 1장 4절에 그
그래서 내 마음의 뜻한 바를 나 여호와의 진노는 그 진노는 심판이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오늘 아시아를 중심해서 한란이 나오는데 나팔이 불고 이제 다섯째 나팔이 끝나가는데 큰 한란이 옵니다. 세계 화 오는데 이 계시록 받아먹은 사람은 눈 감고도 세상이 보여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근데 계시록 모르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동방역사 열심히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 김정은이가 불장난 부지깽이 합니다. 그 세계는 지금 한국으로 모두 초점이 기울어집니다. 모든 뉴스 매체가 북한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일에 가서 깨닫는다. 자, 우리가 이제 예언을 읽어봤기 때문에 세계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열심으로 지금 새 시대에 이르렸고 성경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책임지고 다 이루시는데 여기 62장 첫 번째 왕권 받으라고 몇 명이나 14만 4천 명 왕권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택한 자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마귀는 마귀 편에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집중 공격. 아침에 미사일 쐈어요? 안 쐈대요? 그게 세계에는 그 미사일을 쏴도 별건 아닌데 유엔이 또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 북한을 목을 조이는데 말 안 들으니까 그 성경 이사 7장 8장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4절에요.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그 전에는 버렸어요. 지금도 버린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욕먹고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구이사 중앙재단을 이 지구촌의 애굽의 땅 중앙재단인데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이 마귀들이 마치 짓밟아요. 근데 다시는 이제 초막절 되면은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항무지 아담이가 에덴을 무너뜨렸습니다. 뱀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땅이 항무한 땅입니다. 그래 이사 45장 8절 그랬죠. 이 항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리라. 다시 고쳐주리라. 찾아주리라. 자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 이번에 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시온에 있다. 시온이 부의사 지단인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뿔라는 결혼한 여자 결혼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 구의사 재단에 신부가 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학계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시리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키시리니 만국의 보배가 이 재단에 임하시리라. 예수님이 발을 디디고 오신 재단이 구의사 재단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사장의 스룹바벨 재단이 구의사인데 머리뚤을 내놓으면 태산이 평지된다. 재림 역사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파괴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복구합니다. 회복. 땅을 상속한다. 땅의 기업을 줄이라. 그 유기 자 봅시다. 우리 사람이 흙덩어리가 사람이 됐어요. 그래 몸을 만지면 물렁물렁해요. 진흙같이. 그런데 이 아담 창조가 하늘 본부요 에덴 동산이요. 네? 우리 하늘이요 땅이요. 땅. 아 창세기 2장 땅에서 만들었잖아요. 남자 여자를요 땅에서
그렇게 고토는 땅이에요. 근데 영혼은 어디 가세요? 영혼은 땅에서 가세요? 아니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영혼은 고토가 하늘나라고, 육체는 땅이고, 그 땅이 먼저 회복돼서 천년을 살고, 자녀를 많이 출산해서 무궁세에 가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달성된다, 성취된다, 그 말이죠. 알았어요, 원리를? 그럼 지금 장로교에서는, 아, 죽으면 하늘 천국까지 뭐 땅에 갔냐고, 그 영혼 구원받은 그거밖에 한계선이 우버나 개구리 같이 영혼만 살았지 육체는 살 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는 너희는 이것만 믿어라. 한 번 났다 주는 거 정했지 않느냐. 그것만 갖다 대면 보라고 성경에 한 번 났다 주는 거 정했다는 거예요. 누구 아니다 그래? 그건 창세기에서 혼자 19절이잖아. 아담에게 준 말이잖아. 아담이 대표자인데 죽으니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죽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없애버렸잖아, 무덤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살겠고 그 죽어가 뭐냐? 육체가 나사로같이 육체가 죽어도 이렇게 내가 살려보낸다. 그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죠? 육체가 나왔어요. 그 육체가 나오려면 영도 들어가야 돼, 그 속에. 나사로의 영이 4일 동안 천국 갔는데 다시 불러와서 나사로야 내려봐봐. 몸속에 다 들어가. 그게 시체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좀 살다 또 죽었지. 그 갱생이에요, 갱생. 그럼 앞으로 재림 때 살아남 살아서 갈 사람은 갱생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버려. 땅에서 천년을 살고 그대로 무궁화식 가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가느냐 백성 가느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왕권으로 간 사람은 조금 고생해야 됩니다. 마귀 공격을 받고 남모르는 눈물도 있고 상처가 나고 고통이 있고 고난에 풀미해서 살아야 됩니다. 괴롭죠. 그렇게 우리 앞서간 형님들이 종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엘리야도 노래도 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예레미야도 3장에 아이고 생일이만 저주받았으면 괜히 태어나서 욕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예? 그랬죠? 그 생각해 봤습니까? 왜 저랬을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기를 원했을까? 너무 삶이 힘든다는 거죠. 이 땅에 마귀 공격하고 사는 것이 힘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시범을 보인 거죠. 그 야고보 5장에 너희는 욥의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 욥이 동방의 의인 욥이 사탄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느냐? 마귀는 강하지, 욥은 약하지, 막 밀어붙이는 게 막 다 자빠지지. 그러나 사상은 승리했단 말이죠. 몸만 가지고 아들, 딸 다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거지가 됐어요. 또 거진 또 몸에 병이 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그때 그는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취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장사 잘 되고 부자 되면 아이고 감사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홀딱 망했는데도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참 신앙이에요. 알았어요? 그 말라기 1장에 보면요, 의로운 제사가 있어. 자, 제사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제일 처음에 교회를 차도하면요, 회개가 회개 제사. 회개가 터져요. 나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 감사합니다. 그 회개한 사람은 감사금 바치지 회개 안 한 사람은 감사금 안 바칩니다. 그 다음에는 의로운 재물. 어떤 고난이 와도 불무 속에서라도 오뚜기 같이 딱 서야 돼. 오뚜기 안에 오뚜기? 오뚜기 봤어요? 언제? 오뚜기 어디 있어요? 오뚜기 집에 있지? 꽃이 딱 잘라가지고 밑에 돌 박으면 어떡이잖아. 따라라 가다가 딱 세잖아, 그때 가서는. 어떡이, 신앙.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과는 일치다. 떨어질 수 없다. 접붙었다. 그게 의로운 제사. 그게 하나님이 택하고 인도한 양떼들은, 종들은 여기에 이사야 62장 읽으면요. 꿀맛이 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시온의 왕국을 위해서 왕권 받기까지
마귀를 보냈구나. 그 마귀의 존재는 왕권 받는 존재요. 그 마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아, 원리는 있어야 되는데, 싸움을 힘이 드니까, 마귀야, 절로 가서, 저 가, 니 혼자 놀아라, 날 혼자 살 테니까. 그런 왕권이 안 돼요. 응? 여러분, 세상에서도 박사가 되려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치고, 선생한테 두드려 맞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집에서 노는 놈은요, 맨날 빵점이야. 박사가 못 돼. 영적으로도 왕은 박사인데, 박사왕이 되려면요, 사탄과 계속 싸워야 돼. 계속 뒹굴고, 막 내스린 경기야. 예? 몸이 깨지고 터지고 피가 나도 항복 안 하면 돼. 그게 세일의 큰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뿔납니다, 뿔나. 뿔나는 뭐냐, 결혼했다. 그 스가랴 밖에서 내용이, 하나님이 수레법을 취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부인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취했다는 것은. 종으로 삼았다. 너를 내가 종으로 택했다. 그 5절에요. 자, 네 땅에 결혼하라고 됐죠. 마치 청년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예를 들어서, 청년과 처녀는 결혼하지요. 청년은 남자 청년하고, 처녀는 여자 처녀하고,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자, 왕이 나오면은 왕자가 있어요. 왕자, 왕손이. 그, 우리 집에 왕이 나왔다면요. 세세 왕손이 됩니다. 세세 왕손. 예? 경쟁한 거요. 세상에는 뭐, 아무리 군주 국가라도 임금이 끊어질 때가 있는데, 군주 국가, 영국도 군주 국가인데, 총리는 왕 대신에 정치하고, 왕은 계속해서, 일본도 왕국이요. 제국주의인데 왕이 있어요. 군주 국가인데,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치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의회에서, 의사당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의 왕국은 자자손손이 왕손이 돼요.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 신부가 되려면요, 신랑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신랑이 볼 때 사랑스러워야 돼. 예, 이 못생긴 거, 말썽 꾸러기는 신랑 사랑 안 해요. 예? 예수 신랑한테 사랑받으려면요, 행신범절이 아담하고 염치가 있고 단정해야 돼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 예수가 신랑인데, 신랑이 좋대요, 보고. 예쁘대요? 사랑스럽대요? 아니야, 이 밉상 꾸레기. 어떡하지? 목욕탕으로 그때만 묻혀야 되는데, 야단 맞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누가 시켜서 아니고, 신앙 양심이, 톡 발라야 돼요. 누가 보면은, 이 가다가, 없으면은, 슬그머니 가져가고, 그 도둑놈이요. 알았어요? 그 신앙 양심이 그거. 양심이 중생받았느냐, 신앙이. 그러면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신랑과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빛 가운데 있지만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해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짜야. 가짜. 진짜 가짜가 둘로 나눠져요. 그 신랑이 어떤 처녀를 사랑할까? 신랑만 쳐다본 사람. 신랑과 마음에 맞아야 되지. 신랑하고 마음이 다르면은, 그 한 집에 살아도 이혼이야, 이혼.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마음 같듯이 같아야 돼요. 그래, 이 땅에는, 결혼 생활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전부 선악과 무엇을 제각각 찾는데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이혼이. 같이 못 살아. 안 맞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두드려 권쳐가지고 같이 살겠대. 나쁜 거 다 뽑아내고 고쳐서 제약을 제해버리고, 예수님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결혼해야 돼. 장각하겠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사야 54장 4절에. 예레미야 3장에도 31장에도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 수가성 여자가 남편 만났죠. 남편이 생수야. 예수가 생수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로 왕권 박해까지 열심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찬송 박해까지 열심을 주신대요. 지금은 찬송이 뭡니까? 욕만 먹지. 우리 가까운 사람은 또, 우리 세일주간교회 이단이라고, 판을 찍었다는 거죠. 마귀들이 막 짓밟고 다녀요.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제 5개월 되면은 동방에서 파수꾼이 나갑니다.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어저께 시내 나갔더니 멸공진리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봉고차에 멸공이 진리다. 그래 마이크로 막 불어요. 가만 보니까 부활편이라. 야, 너 학교에서 알아? 너 머리돌이 있냐고? 너 하나님 인도 없는데 무슨 멸공이 진리냐고? 네가 멸공할 수 있어? 내 혼자서 속으로 참 가짜도 많구나. 그래 오늘 기독교요 심판받아야 돼요. 왜요? 공상당이 뭔지 모르고 공상당 속아서 따부시 사지 않습니까? 그게 음녀의 포도주, 개포도주 먹고 앉았다고요. 들포도. 그럼 하나님이 인을 준 제단은 지금 가만 숨어 있는데, 왜? 스바나 3장 8절은 모르겠어요. 환난 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소련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 보고는. 아니, 일도 안 생기는데 주축과 혼자 일하면 됩니까? 일이 터졌을 때 일해야 되지. 그 북방 올 때까지 가만 기다리라. 이사 49장에 전통이 감춰놨다. 그 전통에 들어간 종이 얼마까지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환난 날이 정해졌으니 환난 날까지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기다림 없지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안에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지금은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죠? 나가서 한 시간 외쳐보세요. 목이 새고, 물 먹고 싶고, 그렇죠? 앞으로 새 힘이 오면요, 밤낮으로 외쳐도 걱정 없어요. 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만 빌려주면 돼. 예? 빌려줄 자신 있어요? 하나님인데 좀 쓰다 하면은, 아이고, 다 깨진 몸인데 쓰겠어요? 그래도 고쳤으면 안 되겠나? 그래, 고쳐 쓰시라. 맞게.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제약. 근데, 모두가 다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야곱 중에 열두 지파, 1만 2천 명씩 택해서 쓰기 때문에, 함부로 그 숫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백마군 부대의 그 서열에, 그 숫자에, 너나 나나, 인간이 자청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정해놔서, 어느 집안은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통솔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려면은, 이 사실을 읽고 들으면 된다, 이거죠. 읽고 들으라. 이 예언을 읽고 들으라. 그러면, 환난 올 때, 최장으로 와서 지키리라. 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찬송 받기까지. 그럼 스가랴 3장 좀 봅시다. 어떻게 찬송 받느냐. 스가랴 3장 여기 제목이 사명자의 시련과 축복입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사자 앞에 딱 섰습니다. 스가랴가 묵시를 봅니다. 2500년 전에 지금 되는 일을 묵시를 봤단 말이에요. 2500년 전에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예언을 받았단 말이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스가랴야, 종말의 재림 역사는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 내가 보여줄게. 대제사장이 있어. 이름이 여호수아야. 근데 사탄과 싸워. 근데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다짜고짜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했어요. 왜요? 알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잖아요.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여기 여호수아가 말세 대표종인데,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이인혜자 목사님이요. 그렇게 예수를 계속 받았어요. 동방당 끝에 세일이 나타났죠. 영도 쓰면서 계속해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가 모여들었어요.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이 예루살렘은 세계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우다 죄를 졌어요. 넘어졌어요. 고의가 아니요. 약해서. 여러분도 물동이 가다가 비올 때 쭉쭉 미끄러지면 자빠지면 뭐가 깨지지? 뭐 깨져? 항아리 깨지지. 그러면 집에 가면 혼장나. 이것이 물도 못 길른다고 항아리 깨지면 그러면 약고가 죽어가서 숨도 못 쉬지. 옛날 어른들이 음할 때 그랬죠? 그렇듯이 고의가 아닌데 약해 넘어졌는데 항아리 깨졌는데 그러나 똑똑한 부모는 괜찮다 항아리 사오면 되지 몸은 안 다쳤네 이렇게 하지만 나쁜 부모는 다리가 불쳤는지 마저 항아리가 깎아가지고 왜 항아리 깼냐고 약간 시집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고 좋은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 마케가 강하니 아담도 넘어졌는데 누가 안 넘어지겠어요? 그냥? 삼손도 넘어졌죠? 힘이 센 사람 삼손도 끌려갔는데 지혜 많은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기름부은 다윗도 넘어졌는데 누가 안 넘어지겠어요? 땅의 사람은 모두가 사탄과 붙으면 넘어진다. 예? 그래도 잘하고는 아니에요. 부끄럽지. 넘어졌다 이게. 근데 사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이 제 옷이요. 벗기라. 벗기면 뭐예요? 제한단 거죠. 옷을 갈아입혀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자, 여호수아가 거슬린 남댁인데 죄를 범했다. 죄까지요. 죄 범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도대체 목사님들은 스가랴 3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래. 그 예수님이 죄 졌어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넘어지고 죄 졌냐고요. 본문은 그렇죠. 사탄이 대적했죠. 근데 여호수아가 넘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의 죄는 우리 죄를 대신 거머졌기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승리지. 근데 본문의 여호수아는 넘어졌다니까요.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사했어요. 그렇죠? 내가 네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했죠. 근데 이제 8절 보시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한판 했어요. 한판하고 넘어졌는데 용서받았어요.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동역자 그리고 이 목사님 때 목사는 8명이고 전도사는 한 70명 됐고 또 대표적 한 사람이고 우리 교단에 근데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너와 동료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 예표가 뭐예요? 저 버스 표를 미리 샀어요. 내일 갈겠는데 오늘 사놔서 뭘 하는가? 무슨 표 샀다? 예매. 예표 샀다. 내일 떠날 차를 오늘 미리 사놨어. 예매했다. 그렇죠? 미리 예짜야. 그러면 순이 나오기 위해서 미리 예표 시대가 있었다. 14년 동안.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종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이내리 목사님 밑에서 순이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뭐 문재선, 뭐 김하복, 뭐 동방에 사는 사람 있거든요. 뭐 다림줄 하는 사람들 그거 다 가짜예요. 왜? 이 목사님 밑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나 혼자만 있었어. 나 혼자만.
목사 8명 중에서 또 내 앞에 7명 다 가버렸어요. 장로교로. 또 2명 죽었고. 장로교 다 같이 지금 살아있다고요. 나도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표 시대는 1958년 3월 19일부터 1972년 8월 7일까지다. 14년 예표 시대 2일에. 그다음 다니엘 10장 3일 중에 한 일이가 남았는데 한 일에는 1972년 8월 8일부터 정월 24일까지가 한 일에 7년이에요. 근데 벌써 절반 지나고 또 13년 1개월 지나고 남은 건 5개월만 5개월만 끝나면 정월 24일에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세일의 공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 70일하고는 달라요. 세일의가 기준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세일의 중에서 끝에 지금 5개월만 남아있는 거예요. 2일의 반에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5개월만 남았어요. 예표종이 2일에 지나갔고 14년 우리는 벌써 72년 8월 8일부터 응? 오늘까지가 몇 년이요? 72년인데 응? 81년, 92년, 2000년 30, 지금 40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산법은 역사만 치기 때문에 전 3년 1개월 플러스 5개월 3년 반 그것이 세일의 끝부분에 가 있어요. 끝부분에 그게 72년 8월 8일부터 우리는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재무장하고 전 3년을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75년 8월 15일이 전 3년 출발 이렇게 가는 길이요. 이거 알고 온 게 아니에요. 모르고 봤어요. 오다 보니 이렇게 봤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9절이거든요. 9절 순이 나가는데 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세운 돌은 머리돌입니다. 그 머리돌은 성령이 하시지 사람 못합니다. 내가 새길 걸 새기며 자 이게 문제입니다. 새길 말씀은 본문대로 연대 날짜까지 모든 말씀 구김 없이 짝을 제자리 맞춰가지고 동방에서 기가 돌아갑니다.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것이 세계에 찬송받을 일이에요.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것이 여호와 열심으로 성령께 하시는데 새길 말씀이 뭐냐? 모든 예언서 연대 날짜까지 다 새겨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떤 사람 배울 수도 없고 어떤 주석도 없고 책도 없고 본문이 주석이요. 본문이 내 선생님이요. 본문 읽을 때 연대 날짜가 다 제대로 제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는요. 시계를 차고 다니잖아요. 시계 하나 사면요. 자랑 삼아. 내 시계 샀다. 그게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분해 소질해야 돼요. 시계방 가서 다 뜯어가지고 휘발유를 씻어가지고 다시 조립해야 되는데 새 시계도 가다가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복잡한 기계 속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 작은 톱니밖에 끼면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수리해야 돼. 그와 같이 아담의 집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안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 와서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고쳐야 돼. 거기 시계 분까지 소지하는 식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집에 하나님이 왕권 받고 찬송 받기까지 전부 다시 고쳐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칼이 돼가지고 막 찔러야 돼. 전부 풀어야 되고 내지를 풀어야 되고 또 박아야 되고 이렇게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약을 제한다. 제약을 하루에 제한다. 이게 초막절 날이에요. 그 초막절 전에 미리 새겨놓고 말씀 준비하고 근데 뭐냐 읽고 들으면 돼. 우려보고 뭐 몇 장 몇 절을 뭐가 있다고 외우러 가면 못합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읽고 듣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안 졸면은 응? 안 졸면은 근데 졸 때 있죠. 왜 졸아? 모르지. 왜 졸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이 감겨 왜 가노 존다 이게야. 그 마귀가 와서 대적하는 너 듣지 마. 네가 그 말 들으면 내가 머리 아프단 말이야. 네가 졸아야 내가 머리가 기분 좋단 말이야. 마귀는 그래. 너는 교회 가도 졸아. 그 마귀 소리요. 근데 이건 마귀와 싸움이란 말이야. 싸워. 기도 싸움. 영적 전쟁인데. 자, 그러면 10절을 보면요.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10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냐. 초대라. 지금은 뭐 오지 말라고 전투하지 말라 하지만은 이제 5개월 되면요. 오세요. 오세요. 영국 오세요. 프랑스 오세요. 오락해. 일본도 오락해. 뭐 오스트리아. 어떤 뭐 미국도 오락함. 오락함. 오락하면은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갈 사람이. 갈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는 이래. 여호와께 준비해서 보내는데 이렇게 들으라. 그런데 지금은 초대 안 하잖아요. 응? 초대장이 안 와요. 그럼 5개월 되면은 초대장이 들어와요. 비행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가서 입만 열면 여기서 읽고 들은 걸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역사는 성령이 하시지. 우리가 합니까? 초대한다. 초대 받고 가면은 무슨 열매가 맺혀지느냐. 사장의 순금등대, 정금등대, 예? 사명자 역사가 머리털로 다림질로, 수륩밥의 손에 다림질로 역사한다고 예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받은 예언이나 스가랴가 받은 예언이나 모두가 시온산 정부인데 14만 4천 나오는 역사. 그래서 이사 62장 7절에 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게 종들이 사람은 다 누구나 쉬기를 좀 원해요.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안식이 좋지요. 근데 일할 땐 일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오늘까지는 도둑미 많고 짐승들이 사람들 먹을 거 뺏어먹고 요즘 멧돼지가 와서 감자 고구마 다 캐먹고 있잖아요. 근데 새 시대 가면은 절대로 피해가 없고 손해가 없다.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두은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세계에서 찬송파까지 너를 쓰겠다. 그 너는 내 종인데 내가 복종에 택했다. 그 너는 내 것이니 내가 건세를 줘서 쓰겠다. 걱정 없어요.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린 종인데 좀 따라하죠. 종놈 주제에 된다 안 된다. 시건방식에 주인을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 주인이 누군데 창조자인데. 예? 무소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 같이 해 주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상급과 보응이 이르기까지 그 둘로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중에 상 받을 사람, 보응 받을 사람, 벌 받을 사람. 이거 40장 9절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보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손에 상급과 보응이 있느니라. 그랬죠? 상급 보응. 그럼 상 받을 거예요? 벌 받을 거예요? 응? 상 받아야 돼요? 벌은 싫고? 벌은 뭐 세시는 못 가는 거예요. 아담 같이 못 들어가. 상 받으면 아벨 같이 맞아 죽어야 돼. 순교자. 10절 성문으로 나가라. 예루살렘이 성문인데요. 이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어요. 다니엘 9장 24절에 몇 일에? 몇 일에? 70일에. 70일에가 옛날에 몇 년? 490년. 하나님 정했어요. 성문으로. 이 지구에는 하나님 선택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왕권으로. 성문으로. 그럼 우리 구의사재단이 영적으로 여기 성문입니다. 왕권 받는 문이란 말이요. 동방에 측량은 동방문에서 동문이 정면이요. 남문, 북문이 있는데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왜 두 번 합니까? 더블로 강조점이야. 나가라. 나가라. 어디로 가? 성문으로 나가라. 북문이 아니고 응? 더블 시시문이 아니고
음녀문이 아니고 성문, 이 거룩과 하나님이 세운 시온산성, 다윗성, 시온산성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해야 돼. 지금 길이 막혀서 가시밭이라. 대로를 수축하고, 대로가 큰 길이요. 고속도로 같이. 영적으로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자, 길가 도리심 자동차 못 가지요. 들을 뽑아내야 되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 기가, 붉은 십자가 기는 아니고 다 썼고, 영혼고는 끝났고, 은빛 십자가, 붉은 깃발 꺾어지는 동방의 수리밥의 기호, 75년 5월 15일에 세워진 이 기호를 들고 나가라. 이 기호만 나타나면요, 그만에 세상에 난리 나는 거요. 5장 보세요. 이사야 5장 26절에 길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의사진의 기호를 세워요. 먼 나라들을 불러 소련을 불러와요. 땅끝에서부터 북방 땅끝에 오게 하라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푸틴 군대들은 완전히 무장이 됐어요. 이게 11 한란에 될 일인데요. 기호를 세우고 소련을 불려들어요. 그러면 소련이 얼마나 강한지, 막 부시도 같이 강해요. 뭐 군대가요. 무력이 강하단 말이요. 그러나 10장 11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면 이 기호는 누군데 도대체? 이 기호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나와요.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났어. 싹 인자 예수님이 이새의 족보에 다윗의 집에서 육체를 가지고 인자로 왔다니까. 싹으로 만민의 기호로 세울 것이. 만민의 기호가 예수란 말이죠. 예? 만민의 기호요. 이 기호만 세워지면요 온 세상에 다 모여들어. 11절에 뭐 종족의 각 국가에서 다 모여들어. 그 다음에 18장 보면요, 이제 세계는 4대 강국으로 나눠 있는데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기호만 들고 나가면요 소련에서요 우리 북진하면 예물 뽑다 들고 우리 구의사절 옵니다. 거기 7절이거든요. 그때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에 장대하고 순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예, 기호가 나타나면은 소련에서도 회개하고 예물 보따리 들고 시온산 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1장 보면요, 이 기호가 얼마나 힘이 센지, 기호가 지금 감춰 있는데 나타나면은 31장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기호죠. 아수르 방백들 이 기호만 보면 자빠져.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로마 군대들이 창을 들고 포성제 들고 왔어요. 너희들 누구 찾느냐? 저 나사렛 예수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슉! 하니까요. 잡아져버렸어. 그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잡아져버렸어. 한 번만 더 하면 죽었겠네. 한 번에 슉! 하니까 잡아졌어. 그런데, 일어났어 또. 비시비시 일어났어. 또 물어봤어. 누구를 찾는다고? 나사렛 예수요. 나야. 잡아가. 잡혀가는 거요. 그, 슉! 하면 됐겠는데 왜 잡혀가느냐? 성경 이루려고. 우리도 이런 기호가 왔는데 지금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이 죽어버리고 북방 죽으면, 그러면 동방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 기호를 쓸데 쓰지, 예? 아무데 쓰면 안 돼요. 쓸 시간이, 장소가 있고, 쓸 때가, 하나의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게 모든 성경은 예수가 중심인데, 예수를 그림을 그리면은 십자가로 그리는 거예요. 상징이지.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이지. 절가는 뭐예요? 만자지 꼬부라졌지. 십자가가 끝이 꼬부라졌어. 그게 하물며 만자야. 그게 그거 몸에 써가 되면 만사 형통한 데게 뭐 꼬부라진 만사 꼬불꼬불 내어야 되는데, 꼬부라졌는데 뭐 만사 형통이냐? 만사 불통이지. 그게 오늘 이 기호에 대해서 말이죠. 62장에 기호를 두고 나가라. 만민의 만민을 위해 기호를 길을 들라. 명령입니다. 그게 사상이에요. 그 내 속에 예수님의 피 예언의 말씀이 꽉 차면요, 이 기호를 들고 나가도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그런 남이 하니 해보면요 부끄러워. 그 사람한테 안 가고 도망가. 부끄러 가지고. 예수가 부끄러워요, 자랑이요.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그 시온은 사상입니다. 마귀도 사상이거든요. 거짓 사상, 거짓 정치, 거짓 목상, 거짓 종교, 마귀는 모두가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거짓말. 뱀이 여자 보고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데, 그게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합쳐에 산다. 단일화, 에큐메니칼, 따부시 해 산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 예언의 말씀을 버텨지니 빼면 재앙이다. 이게 마지막 예언의 법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인데요. 그러면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락하고 기호 줘야 될 거 아니요? 기호를 들락해 기호가 있어야 들지. 그래서 예표 시대에 이렇게 됐거든요. 1964년도 9월 24일날 오늘부터 집을 짓는 거야. 애굽 땅 중앙계단은 그때는 4대 강국이거든. 그 이사 19장 18절은 5대 강국인데 그 순이고 이 목상 이 예표 때문에 4대 강국이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내 천사가 4대 강국이거든요. 그래 64년 9월 24일에 2천원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때 인건비가 하나가 200원이야. 2천원이면 사람 몇 명 사와? 어? 10명 사오지. 10명이면 200원이면 열이면 2천원이지. 계산도 못하네. 그런데 돈이 떨어졌어. 돈이 없어. 그 밤에 하나님, 이나자야, 집은 내 집인데 너는 신부름 하거든. 오늘 대구 가라. 너를 찾아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돈을 다 줄기다. 그래 내려갔어요. 완행차 타고 대구역에 딱 서니까 세단차가 쫙 도는데 여자 세 분이 딱 내려드리면 아 이불이 당해. 우리 어제 밤에 꿈에 왔잖아. 그거 딱 맞다게. 저 안녕하세요. 저 산에 서셨지요? 예. 어떻게 어제 밤에 봤어요 꿈에? 하나님 보고 그래 타세요. 그래 처음으로 세단차 타가지고 대구 태평도 폭발이 쭉 지나는데 3층 건물에 딱 차가 서더래요. 옛날에 3층 건물은 큰 집이요. 근데 지하에 가니까요. 이 100평 되는 기도실이었다. 구국 기도실인데, 대구, 기도한 사람 모이는 장소인데, 우리가 역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목사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먹거든 무조건 돈 대주라네. 그래, 이거 보따리 가졌는데, 이거 뭐요? 돈이요. 처음, 그런 돈 처음 봤거든. 그 한 보따리 때는 그 집에 올라갔어요. 그 이제 인부 사다가 막 세뱃돈 사고, 모래 싣고 와서 소 한 마리 사고, 그 수도원이 백암동에서 한 2km 이상 됩니다. 그 산악인데 그 소가 올라가야 돼. 길을 닦아놨는데 소, 그래 암소 큰 거 사가지고 리아카에다가 모래 싣고 세뱃돈 싣고 자갈도 싣고 돌은 거기 있고 산에. 그래서 8달 만에 70평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64년 구의사에서 그해 겨울에는 얼음 돌지 않게, 왜, 하나님 집 짓는데 추우면 세멘트 공사가 안 되거든요. 그 따뜻해 봄철 같이. 그래서 이제 5월 15일 끝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 기호를 보여주더래. 그리고 우리 수도원 앞에 반석이 한 30평 되는데, 여기 한복판에 바위가
갈라졌어요. 거기 흙을 파내는 이렇게 석자가 딱 나와. 거기다 기호봉을, 기호, 기초를 딱 해서 세면도 비워놓고, 거기다 기호대를 세우고, 아침에, 7시부터 기호 달고, 12시가 내려버려. 아침에 하나님은 오전 하나, 오후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7년을 했어요. 그래서 기호를 보여줬어요. 그 계롱산 가면 항도봉이 있어요, 꼭대기에. 그 기도를 하는데, 눈 떴는데, 이 기호가 보여. 팔락팔락팔락. 이 푸른 밭에 은빛 씻다가가. 또 이쪽에는 태극이 보여. 이 여자야, 너 앞으로 북진해야 되는데, 이 은빛 씻다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붉은 깃발 꺾어진다. 그 붉은 깃발 꺾여지고, 시온산에 날릴 때,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세계 만민 살리려. 영원 묵은 그 세계. 이 기호로. 이 기호가 예수 상징이라니. 재림주 상징이라니. 그럼 골고다에 죽은 예수님은 온통 십자가 나무에 피가 묻었잖아. 그게 예수는 피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은혜 시대의 십자가 기호는 붉은 십자가를 해야 되지요. 은빛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월권입니다. 근데 여기 동안교에서 보니까요. 은빛 십자가 나타났고요. 우리는 노란길 했는데, 그 서울에 이런 게 많아요. 은빛이. 저 사람들 철도 없이 남의 몸을 보는 잘 받는다. 저 뜻도 모르고, 은빛이 뭔데, 너희 십자가 전하는 사람이 제일도 없는데, 왜 기호는 남의 도둑 전한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도둑놈들이야. 남의 것 같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 붉은 십자가는 영혼권이고, 은빛 십자가는 육체권, 가족권, 세계 통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호를 들고 나가래. 지금은 길바닥에 다 돌이 막혔는데, 그래서 철장을 주면 휙 하면 쓰러지잖아. 그래서 길이 열린다, 이 말이야. 어디까지? 모스크바까지, 북진까지. 그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자, 여호와가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거요. 여호와가. 응?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 주님 올 때요. 한쪽엔 울어요. 애곡 이사 저 계시록 1장 7절 같이 애곡 소리 진동해 재림의 주를 영접 못하고 준비 못한 사람 울고 준비한 사람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영접하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제 찾았다. 안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러 갔다. 고토에 간다. 고토에 에덴도서 간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담이죠. 자, 첫 아담이 망쳐버린 에덴 동산을 마지막 아담이 다시 회복해서 천년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좀 봅시다. 25장 성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니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니 주의 크신 사랑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니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짐은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죄인들이 어찌 아버지 비밀을 알겠나이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만 깨닫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역사 에덴 동산이 무너졌기에 주님이 다시 일으키러 회복하러 오셔서 우리 십자가를 쳐주셨고 또 붉은 괴발 꺾어버리고 마귀를 소멸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은빛 십자가를 주셨나이다. 예표종을 통해서 채널도 주셨고 기호도 주셨고 이제 순이 나와서 열매를 맺혀야 되겠는데 성령의 역사로 새길 말씀을 다 새김으로 하루의 죄가를 제한받고 순금동대 감나무 가지가 되어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세계만방에 외치고 나가서 구름 타고 주님 만나야 되겠나이다. 이 일견만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억만마귀가 최후로 발악하여 방해하고 대적하지만 두루 겁내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지리 같은 야고바 내가 너를 타작기로 쓰려고 예정했으니 겁내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도록 저희들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